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서영교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님, 박정현 최고위원님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30% 여성 공천, 지금은 우리가 저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만간 민주당의 저 구호가 바뀔 것 같아요. 30% 남성 공천 보장해라. 와, 박찬대 화이팅! 제가 19대 때 도전을 한번 했고 20대, 21대, 이번에 22대 도전을 하는데요. 19대 때 제가 여성 공천 때문에 한번 컷오프된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께서 민주당 30% 여성 공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발 우리 지역구는 없었으면, 이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나요? 그런 마음 안 갖고 있겠죠? 예, 우리 민주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 그다음에 여성 공천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과 성평등,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전략적 판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19대 때 첫 총선 도전이 여성 공천과 맞물리면서 컷오프됐던 아픔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나서 바로 재선의원과 최고위원을 했던 것은 네, 기꺼이 그 여성 공천과 관련된 부분의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민주당과 함께 사실은 반항하지 않고 예, 잘 준비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여성한테 좀 더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조만간 30% 남성 공천 보장해라를 슬로건으로 올리는 그날까지 우리 여성 동지분들의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성 화이팅! 여러분 승리할 자신 있으시죠? 최선을 다해서 공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최선을 다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리고 쌈박하게 합시다. 멋지게 따뜻하게 합시다. 그러면 공천은 바로 여러분 것이라고 확신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잘 만든 법이 뭐냐? 라고 할 때 황산 테러를 당했던 아기 태환이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황산 테러했던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다.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없앤 법, 그것이 태환이법입니다. 태환이법을 만든 정치인이 바로 저 서영교입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작게 만든 게 저 서영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법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싹 폐지한 것도 저 서영교입니다. 여러분, 서영교가 되어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길을 닫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길을 닫고 있을 테니 여성의 승리 만들어서 김건희 확실하게 수사해 버립시다. 여성이 승리해서 윤석열 확실하게 심판해 버립시다. 여성 화이팅. 네, 저도 말 좀 합시다. 예. 자, 새로운 서영교, 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최고위원 박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영교 위원님을 뛰어넘겠습니다. 화이팅! 예, 저는 정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민생, 정말 동네 가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체감하시죠? 두 번째, 평화의 문제.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도발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죠? 세 번째, 나날이 꺾이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든 민주주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민생의 현장, 평화의 현장, 민주주의의 현장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타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타도와 심판 제일 앞에 누가 서실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화이팅! 그 앞에 박성현이 꼭 앞에서 선전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기죽어서 말을 못하겠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그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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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윤석열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명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유를 외치지만 기자들의 질문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질의와 그리고 명쾌한 답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민생 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그리고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그 시대 정신이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 이재명 당 지도부는 우리 민주당 여성들이 총선의 강을 건너는데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최고보다 박수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절박하거나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자, 정청래! 방금 연습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재명 당 지도부는 우리 민주당 여성들이 총선의 강을 건드는데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앞에 했던 구호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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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경례. 네,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시고 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전해주신 네 분의 최고위원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여러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 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재정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무대에 올라 어떤 정책들 또 어떤 정책 과제들 있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배재정입니다. 네, 22대 총선에 대비해서 저희 전국여성위원회가 개발한 여성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바쁘게 빨리 좀 진행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 성평등 정책이 대폭 사라지거나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께서 좋은 성평등 정책에 투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 성평등 정책 의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존중하는 성평등 사회입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모든 부문을
검토했고 여성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하고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6개의 미션과 14개의 목표 그리고 78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6개 분야는 일하는 여성과 돌봄의 동등한 대우, 좋은 돌봄 서비스와 국가 책임성, 모두를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의 보장, 다양, 평등, 포용의 사회 구축, 성평등과 한국 사회 미래입니다. 이제 여성 성평등 핵심 정책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정책 의제는 세대별 의제와 공통 의제로 선별했습니다. 먼저 모든 세대의 여성을 위한 공통 핵심 정책 의제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째, 경력 이음을 제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경제 활동 촉진. 둘째,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과 돌봄 크레딧 도입. 셋째, 성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 정책 수립. 넷째, 다양한 생활 공동체 인정을 포함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다섯째, 선출공직의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 세대를 위한 5대 핵심 정책 의제입니다. 첫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포함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둘째, 채용절차법 제정으로 서류와 면접 등 고용의 전 단계 성비 공개. 셋째, 성평등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보상. 넷째,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위해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다섯째, 안전한 피임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출산 양육기 여성 세대를 위한 5대 핵심 정책 의제입니다. 첫째, 함께 돌보고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법 제정. 둘째,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온 동네 초등 돌봄으로 통합 돌봄 체제 구축. 셋째, 나의 시간을 갖는 균형적 삶과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일 생활 균형법 제정. 넷째, 모든 일하는 여성의 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및 출산 수당 도입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다섯째,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 여성 생애 전반의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장년 및 노년 여성 세대를 위한 5대 핵심 정책 의제입니다. 첫째, 다양한 돌봄 서비스 노동의 가치 평가 등을 위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법률 제정. 둘째,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적극 개선. 셋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질 향상과 아이 돌봄위의 기본급제 도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넷째, 거주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보장법 제정. 다섯째, 노인 장기 요양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장기 요양 시설 확충과 공공 통합 재가 기관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20개의 여성 성평등 핵심 정책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빨리 읽어서 좀 바쁘셨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정책들로만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재정 부위원장님께서 이계호 당 정책위 의장님께 이 정책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계호 의장님, 네, 무대 위로 모시고요. 네, 여성 성평등 정책이 당의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계호 의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 열기를 보니까
이번 22대 총선은 우리 민주당의 틀림없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열기를 잘 봤습니다. 배재정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20개 의제 우리 당 정책에 잘 녹여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공약에 우리가 여성정책 공약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정책 공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 또 여성이 이끄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